문제를 한번 봐봐요. 누가 정답 말할까? 이 질문에서는. 여자가 정답을 말한다 하는 순간 개망하는 거죠. 그치? 왜냐? 자, 여러분들. 파트 3에서 누가 정답을 말하는지를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그치?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니? 보통 질문 속에 주어가 정답을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벌써 누가 정답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보통 이성간에 대하잖아, 그치? 그중에서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딱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봐요. 누가 정답 말할까? 이 질문에서는. 여자가 정답을 말한다 하는 순간 개망하는 거죠. 그치? 왜냐? 지금 이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무엇을 선택하도록 요구받습니까? 이 말은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선택하도록 요구합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정답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바쁘다고 우리가 바쁘다고 문제를 읽는데 질문 속에 여자가 나와 있으니까 아, 여자가 정답 말하겠네 하는 순간 벌써부터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지금 보기를 좀 잠시 한번 볼게. 보기를 보니까 무엇을 먹을지를, 어떻게 갈지를, 그 다음에 언제 떠날지를, 그리고 무엇을 투어할지를. 자, 한번 들어봅시다. 가볼게요.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d like to book three tickets for today's city bus tour. Sure. We still have available seats on the bus. This tour will stop at six different sites and end up at the Lucky Seven restaurant. Oh, that sounds great. My friends are visiting from out of town. They'll like that. Yes, but we have to put in the order for the restaurant beforehand. You have a choice between the pork with vegetables or the roasted chicken. Number 43. What is the woman asked to choose? 정답 뭐인 것 같아요? 43번이니까 세 번째 문제고 후반부 문제잖아. 후반부 문제니까 당연히 정답의 단서는 후반부에 나올 텐데 후반부의 마지막 남자의 대사에서 그게 나온 거야.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 갑니다. Yes, but we have to put in the order for the restaurant beforehand.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뭐 미리 사전에 식당에다가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You have a choice between the pork with vegetables or the roasted chicken. 들으셨죠? 야채를 곁들인 pork, 그지? 돼지고기하고 아니면 구운 치킨 중에서 하나를 당신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한테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남자의 말에서 정답이 나왔다는 사실을 챙겨줘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반대쪽 석 정답이 말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아마 도움 될 거야. 오케이?